저는 제가 약간 소개해드릴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시는 작가 선생님들은 비교적 생활이 어렵습니다. 그렇죠? 잘 아시죠? 왜냐? 카메라가 너무 비싸. 2년마다 한 번씩 카메라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마다 한 번씩 카메라를 갈아야 돼요. 찍는 양이 굉장히 다르거든요.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는 분은 옛날에 필리카메라 꼭다기 배터리 넣으면 5년 정도 쓰신답니다. 40톤 기준이에요. 필름 40톤 기준이에요.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한 2년 찍으면 샷과 박스가 나갈 정도의 양이죠. 그러니까 카메라 이상 10만 원을 2년마다 한 번씩 돈을 써서 장비를 갈아야 되는데 요즘 니콘 여기 리더스크립에서 지원을 하고 니콘이 지원을 주셔서 우리 섹시가 되게 좋아합니다, 저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덕분에 또 저희가 취재를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저는 해외도 잘 나가니까 보통 나가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율을 드는데 그래서 아낌없이 저희들 위해서 쓰시는 니콘이 정말 고맙습니다. 그거를 또 항상 공지해 주시고 우리를 리더스들과 니콘을 달려주시는 이경선이 나오죠. 또 더불어 이 쟁쟁한 작가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가는 저희 제작팀은 그 영광입니다.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뭐, 내년도가 궁금해서 잘 몰랐는데요. 후기 해라나요? 제가 또 후기팀입니다. 내년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은 또 지금 뭐, 저한테는 몇 년간 굉장히 중요한 이공과의 프로젝트가 저의 어떤 성장을 많이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작업적인 것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요. 그래서 좀 지금까지 국내에 있었던 그 시스템을 이제 조금씩 그 해외 옮기는 작업을 올 그 중반부터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내년도에는 파리에서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긍정적인 반응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세계시장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힘이 됐고요. 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니콘 그동안 감사합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내년의 행복을 위해서 간파したいと思います。 오늘 드리겠습니다.